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 동물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2023년 개묘년 한 해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제대로 된 라이딩 영상이나 아니면 캠핑 영상을 올릴 수 없게 됐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가게입니다. 여기는 제 라면 가게 노조미 라멘 본점입니다. 주업이 아무래도 라면을 만드는 일이고 굉장히 업장이 조금 바쁘게 돌아가는 저희 가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 하나는 제가 이번에 바이크를 기출을 하나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이란 모델을 탔었는데 로얄 엔필드에서 나온 인터셉터 650이란 모델을 이번에 다시 맞이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전 주인분께서 튜닝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머플러, 그리고 또 라이딩을 하면서 느끼는 질감, 그리고 배기음까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시죠. 650 같은 경우는 클래식 모델과 다르게 2기통 바이크잖아요. 그래서 엔진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주행 질감이나 고동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바이크 영상을 찍을 때 배기음 녹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 녹음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자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가볍게 제가 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걸 알기 위해서 타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하게 배기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터 650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 굉장히 다양한 사제 머플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 거 바이크에는 파워에이지라는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제가 디아블로나 여러가지 배기음을 동시에 비교해서 들어본 결과 조금 더 중저음에 가까운 묵직한 그런 배기음을 뽑아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 대교는 군산과 장항 서천을 단번에 연결해주는 동백대교입니다. 인터셉터 650 같은 경우는 기어 미션 단수가 6단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가속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어 단수가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변속해야 되는 또 그런 단점도 있네요. 그렇지만 650cc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속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 위를 누비는 많은 클래식 바이크 중에
황제, 트라이엄프도 있고 그리고 골스매니아들이 많은 가와사키에서 나오는 W800 모델 그리고 또 이렇게 로얄 엔필드를 타시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클래식 바이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오늘은 짤막하게 제가 기초한 바이크를 보여드렸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바로 가게로 복귀하겠습니다. 얼른 바이크를 지하주차장에 넣고 차를 타고 가게에 나왔는데요. 거짓말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라이딩할 시간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맑은 날 그렇게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